네, 안녕하세요. 켈리라이프입니다. 오늘은요, 지난 치즈 영상에 이어서 치즈하면 생각나는 게 와인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와인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트레이더조합은 또 와인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정말 가성비 좋은 것도 있고 맛있는 것도 있고 엄청 많아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 하에 고른 그런 와인들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다섯 가지 와인을 소개하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와인을 사서 집에 가서 또 마시면서 또한 리뷰를 하고 그리고 또 순위도 매겨보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가볼까요? 예, 그래서 일단 와인을 이제 고르러 왔어요. 딱 다섯 가지만 고르겠습니다. 정말 많은데요. 정말 다섯 개 고르기 정말 힘들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제 기준에서 골랐을 때 어떤 걸 고르느냐면요, 다오. 이 다오가 이것도 맛이 환상입니다. 정말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 고를게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야, 이것도 정말 맛있어요. 로버트 몬다비 이거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버번이어가지고 이거를 또 한번 같이 비교해 보려고 또 이번엔 한번 골라봅니다. 가격도 이거는 19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 다음에는요, 쭉 보시면 이제 피난노아요. 좀 전에는 칼바네 쇼비뇽이었는데 이번에는 피난노아로서 말해드릴게요. 이거 정말 가성비 이건 너무 좋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근데 이 중에서 저는 이거를 고릅니다. 이거요, 이거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프랑스에서 온 겁니다. 여기 뒤쪽에 보시면 프랑스 섹션이 따로 있는데요, 거기보다 여기 있어요. 이건 좀 특이하게. 왜 그런지 저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거 정말 맛있어요. 이것도 가격 정말 싸죠. 799입니다 이것도 보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번에는 이제 또 블렌드 된 거 한번 볼게요. 예전에 제가 인스타에서 제가 소개한 다음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드시고 너무 맛있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겁니다. 이거 제한돼 있어요. 한정품이에요, 한정.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정말 맛있거든요. 이것도 또 벌건이기 때문에 저거 몬다비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먹어보면서 이거 골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것도 정말 가성비, 와, 환상입니다. 여기는 짐판델 코너인데요, 보벨리아 이거 999, 이거 가성비 정말 갑입니다. 품종도 여러 가지 다 골라봤고요. 8번의 쇼비뇽만 구했고 두 가지요. 그리고 이거는 피난노아, 이건 짐판델, 이거는 블렌드 된 거. 그래서 총 다섯 가지입니다. 이렇게 박스에 넣어줬어요. 집에 가서 직접 리뷰하면서 그 다음에 순위도 매겨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가지고 왔고 세팅을 했습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먹어보려고 해요. 먼저는 몬다비하고 쿠퍼를 먼저 먹으면서 이게 둘 다 벌번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맛을 비교해보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와이프랑 또 치즈도 준비해줬고 또 이쪽에 우리 지난번에 못 샀던 브라타 치즈가 있어가지고 샀고요. 색깔이 우중충한 애들은 쿠마토예요. 크로이 토마토 해가지고 일본 크로이가 블랙이거든요. 그래서 쿠마토하고 불리우는 그런 토마토의 한 종류입니다. 아, 트레이더에서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몬다비부터 갑니다. 자를게요. 잔을 하나 넣어서 두께를 비교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쿠퍼 이거 정말 맛있거든요. 이거를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스타그램에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드셔보시고 정말 맛있었다고 그런 피드백도 주시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기존 와인하고 좀 다른 부분이 어떤 거냐면요, 원래 와인을 그 통에 넣어놓잖아요. 근데 그 통이 위스키를 한번 담궜던 그 통에 넣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몬다비 원조. 몬다비 원조. 형은 그냥 그런 것 같아. 오, 맛있는데? 진해 되게. 그 다음에 볼본 향이 되게 많아. 강해. 그리고 좀 더 달달해. 맞다. 정답인데? 위스키에 살짝 그 단맛이 있잖아, 원래. 그 단맛이 아마 같이 들어있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정말 프로슈토하고 멜론입니다. 맛있다. 이거 되게 맛있다. 어떻게 잘 어울려. 몬다비는 깊은 맛은 있어요. 깊은 맛이 있고 그냥 깊고 진한 맛인 것 같아. 약간 약간 달달하면서 약간 여러 가지 맛이 나는 것 같아. 솔직히 몬다비는 벌본 통에다 한 건지 잘 모르겠어. 벌본 그 맛 향이 살짝 나는데 지금 엘리를 자기 엘리 방에다 데려다 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쿠퍼를 먹어볼게요.
이건 냄새부터가 되게 얼건 향이 되게 강해. 되게 고급지고 얼건 이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분한테는 이게 아주 딱일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 와인을 드실 때 아시는 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이 와인이 원래 한번 따면은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걸로 덮으면은 이 공기 중에 이 와인하고 공기하고 만나면서 산화된다거나 아무튼 맛이 없어져요. 맛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와인 한번 따서 남는 것들은 얘랑 얘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공기를 안 있는 걸 빼내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둡니다. 저는. 자,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와인으로 갑니다. 이거는요, 피난노어인데 어느 날 이 피난노어 코너에 이 팍스키 있는 거예요. 마셔봤는데 되게 괜찮아요. 진짜 맛있어요. 향은 이것도 향이 꽤 괜찮은데요? 향 어때? 좋아. 먹어볼게요. 라이트해. 그렇지 않아? 그렇지. 맛이 편한 것 같아요. 되게 가볍게 마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다음은 이거는 진짜 가성비의 진짜 값 중에 값이죠. 이거 진짜 맛있잖아요. 이거 우리 어떻게 알게 됐는지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펠더조에서 장 보고 있는데 와인 골라서 이미 카트에다 넣고 있는데 미국 남자가 오더니 저 잠깐만요. 이거 사지 말고 이거 사세요. 그래서 이걸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한 5분 동안 이 와인의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진팔빈대 중에서도 너무 맛있어서 자기가 이게 트레더조에서도 들어올 때만 들어오고 잘 안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타주에 일 때문에 갔을 때 발견해가지고 박스를 사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먹어보겠습니다. 향은 점에 더 좋았던 것 같아. 프랑스. 진짜? 내가 프루티한 거 좋아하니까. 향은 되게 진해요. 맛도 진하고 이것도 살짝 단맛이 있어요. 단맛이 살짝 느껴져요. 보다 진해. 콜벨리아는요. 정말 이 가격에 만나기 쉽지 않은 가성비 완전 가성비예요. 정말 좋아요. 맛있다. 진짜 맛있다. 스테이크랑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해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소개하는 걸 깜빡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어캄포라는 지역인데요. 얼번? 네, 워벌건다비는 저기에 있잖아 원래. 나파 있잖아. 나파에서 되게 큰 와이너리. 콜벨리아. 파소로블스. 파소로블스. 예. 파소가 우리는 몰랐는데 몇 년 전에 나파,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게 나파밸리 유명하잖아요.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 다음에 산타바바라, 테마큘라 유명하고. 여기 세 개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나파밸리 근방에 소노마도 있고 하긴 하는데 컴퍼도 몰랐었고 파소로블스라는 데도 몰랐었어요. 그런데 친구 소개로 이렇게 한번 가봤는데 정말 좋고 분위기 정말 장난 아니에요. 솔직히 이쪽 LA 쪽에서 오렌지 카운티나 LA 쪽에 사시는 분들이 나파밸리까지 가기는 꽤 먼 시간이잖아요. 거의 운전만 해서 한 6시간 이상을 가야지만 나파밸리 갈 수 있는데 거기는 차로 가서 한 3시간? 4시간? 멀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고 와이너리 되게 멋있네요. 유명한 와이너리 되게 많잖아요. 좀 이따 소개해줄 아오도 있고 그리고 저스틴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봤었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정말 너무 감동했었던 그런 와이너리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명한 다오 이건 정말 많이 아시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아시고 코스코에 들어가 있고 와이너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건 정말 유명한 거고 역시 냄새가 어때? 제일 좋아. 묵직하고 중후하면서 그 고급스러운 그런 향이 되게 느껴져요. 한번 없습니다. 역시 향처럼 되게 깊으면서 정말 맛있습니다. 스테이크하고 같이 먹으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오는 정말 맛있는데 아니나 달라. 이거 진짜 맛있어요. 제가 여기 소개해드린 와인들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와인들은 와인을 잘 아시는 분들은 보면 안 되고요. 와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와르못을 위한 와린이들을 위한 그런 소개 영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렇죠. 그냥 개인적이죠. 우리가 먹어서 맛있었던 거니까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순위 발표해볼게요. 먼저는 프랑스 와인 5위입니다. 몬다비 몬다비 4위입니다. 콜벨리아 3위에요. 이렇게 3위가 됩니다. 2위는 또 얘입니다. 쿠퍼. 그 다음에 1위는 역시 이건 진짜 더할 나위 없이 1위죠 얘네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다섯 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가성비 쪽을 따시면 이쪽이고, 좀 이렇게 맛있고 좀 특별한 날 마신다고 한다면 이쪽이고,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나눠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새롭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이너리 가신다면 꼭 파슨 로버스에 다우로 제가 개인적으로 가본 와이너리 중에 나파 포함해서 최고입니다. 최고. 제일 예뻐요. 제일 멋있고. 너도 그렇게 생각해?